어디 그러면 여기 잠긴 폴더도 하나 보이는데 쓰레기통부터 볼까? 데이터를 버리기 위한 쓰레기통. 뭐 없어? 이건 또 뭐야? 사라씨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적힌 파일이다. 뭐가 있는지 일단 확인부터 해볼까? 직박굴이라는 이름이 적힌 파일이다. 오케이. 지령8이라는 이름이 적힌 파일. 이력서 같은 건가 이건? 지령59라는 이름이 적힌 파일. 허허. 스타팅 데스케이브라도 있고. 미스 사라. 사라씨에게란 이름. 읽어봐. 안녕하세요 사라씨, 카이입니다. 이런 사건에 말려들기에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거 데스게임 중에 작성된 문서야. 사라씨, 만약 당신이 이걸 읽고 계신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 사토 카이는 어떠한 나쁜 조직에 몸담고 있던 에이전트였습니다. 그 당시 전 킬러로 교육받고 있었습니다. 킬러? 하지만 전 어린 나이에 하달받은 암살 지경을 수행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실망하셨고 조직에서의 제 지위는 점점 낮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뒤에서 호위, 보호하라는 임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처음엔 그렇게 중요시되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데스게임의 개최, 이 일이 현실로 다가오기 전까진 말이죠. 허허. 데스게임의 목적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저 제 추측입니다만. 사라씨, 모든 건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같이 읽어버린다고? 어우 불편해라. 물론 전 사라씨가 단순한 피해자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은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조직의 이름은 아스나로. 뛰어난 과학기술을 거의 모든 면에서 갖추고 있는 뒷세계의 조직입니다. 아스나로라고. 깜짝이야. 왜 그러세요? 내가 신세를 줬던 구안이랑 이름이 똑같아. 일단 진정하고 계속 읽어보자. 이 데스게임은 오락이나 복수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조직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사명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믿고 계신 것 같고요.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조직에 미쳐 계셨습니다. 머지않아 대적할 때가 올 수도 있겠지요. 그때가 오면 아버지를 가슈를 쓰러뜨려 주세요. 와우! 가슈. 사라 폴드에 조사했던 자를 모아뒀습니다. 만약 제가 이미 죽어 있다면 사라씨, 당신이 써주시길. 비밀번호는 당신의 어머니의 성함입니다. 힘이 되었으나 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부디 속고 속이거나 죽고 죽이는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남길 정도면 손목을 그치를 말든가. 당신만이라도 좋으니 살아남아주세요. 문장은 여기서 끝나있다. 카이씨, 우리들 지금 다 함께 힘을 합치고 있어요. 기는 빼고. 얘 또 왜 이래? 여보소, 이제야 좀 사라에 대한 의심이 풀렸는가? 뭐? 이걸 보고 의심이 풀릴까? 자네가 말했었잖여. 사라, 카이, 조. 이렇게 셋이서가 흑막이었다 모였다. 오는 말이 곱지가 못했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땐 나도 냉정하지 못했어. 미안해 사라씨. 화해해줘서 기뻐. 난 안 기뻐 지금. 직박구리 보자. 예, 봐. 그런 건 건드린 게 예의 아니여? 저도 마음이 내키진 않지만 확인은 해야.
그거 영상 파일이 아니네. 네? 난 조금 망설이다 파일을 열었다. 뭐요? 안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호와 문자가 끝없이 나열된 문장이 써져 있었다. 프롬프터 창이야? 뭐야 이거? 카이는 이런 걸 흥분하는 건가? 취향은 존중해야겠지. 이건 뭐라 해야 하나, 그 프로그래밍인가 뭔가 하는 그거 아니야? 이런 건 우리가 해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아, 아쉽다. 많이 아쉽다. 사라 씨가 좋아하는 것 읽어봐. 이건 카이 씨가 직접 작성한 파일인가? 사라 씨가 좋아하는 것 디저트 부분 딸기잼, 잼이면 다 좋아하심, 밤빵, 파당금 토스트. 다 맞췄어. 어째 좋아하는 게 잼이나 앙금토스인 것 뿐이구먼. 메모, 사라 씨는 가리는 것이 없고 잘 드시고 특히 단 걸 좋아하심. 사라 씨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예쁘다. 이외에도 비슷한 내용이 쭉 적혀있다. 카이자스 사라스토카이가? 지금 생각해보면 식탁엔 항상 잼이나 앙금이 들어있는 빵이 올라있었지. 무지하게 챙겨줬구만. 지경 읽어봐. 카이, 드디어 데스게임 계획이 현실성을 띠기 시작했다. 드디어 조직을 위해서 네가 역할을 다할 때가 온 거다. 지도인 사라를 결행위까지 호위하여 건강한 상태로 확보해라. 또한 관계가 깊은 타즈나조와 히로세 결코 또한 가능한 한 감시하도록 해라. 어허, 인원 추가는 없다. 알았나? 네가 맡은 역할이 막중하다, 카이. 조랑 요코에 대한 것까지 적혀있어. 파일엔 조랑 요코에 대한 신변 조사서와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다. 설마 요코까지 끌어들일 생각이었던 거야? 명부 없지, 이름? 없어. 아, 지경 8? 카이, 지도인과의 감시 수고가 많다. 지도인과에서 최근 가사 도움을 모집하는 모양이다. 좋은 타임이다. 카이, 네가 스스로 지원해서 잡입해라. 필요한 자료는 조직에서 준비해두었다. 이 파일에 정리해두마. 이건 위조된 이력서다. 사진만은 카이 씨 본이니까 꽤 옛날 모습이지만 머리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참 모시한 더부룩한 머리네. 어렸을 때 가사 도우미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내가 학교에 갔을 때만 있었으니까 모습을 볼 일은 없었지. 설마 집에 있었던 건가, 카이 씨. 그럼 이제 사라라고 이름이 적힌 폴더 패스워드. 엄마 이름을 입력했다. 두 개나 들어있네. 왼쪽 먼저? 오른쪽 먼저? 오른쪽. 주용용 인물조사 데이터. 읽어봐. 카이입니다. 실은 옛날 아이디를 써서 아주 일부긴 하지만 조직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데스게임 참가자에 관련된 데이터를 발견해 냈습니다. 어허. 그렇다고 해도 거의 모든 참가자들의 데이터는 가져갈 수 없도록 프로텍트가 걸려 있었습니다만 어떤 남자만 프로텍트가 풀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의 파일은 한번 삭제되었다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 복원된 것 같았습니다. 누구샤? 누구지? 너니? 이 녀석은... 얘도 왜 놀래고? 왜 그러세요? 다들 왜 그래? 뭐야? 다들 당황하고 있어. 다들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건가? 뭔데? 나도 좀 같이 알자, 야. 얘는 또 속이 영 아닌가 본데. 미안.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에 대한 것은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직이 인물 파일을 지우는 경우는 단 하나. 그 인물이 사망했을 때 뿐입니다. 만약 그가 데스게임 이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그걸 다시 복원시켰다는 것은 살아 돌아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뭐? 살아 돌아왔다라고? 분명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어, 이 녀석.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자네도 그런겨? 갓나도 어디선가,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누구, 저 녀석의 이름 알고 있는 녀석 없어? 난 왜 계속 소우가 아른거리냐? 아, 소우 씨랑 똑같은 목도 일하고 있어요. 그에 관한 수수께끼는 저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하나. 데스게임에 참가자는 총 20명 정도 있었을 텐데 참가자 전원의 인물 파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 나름대로 추측한 결과. 아니 참 잘 읽고 있는데 참. 뭐? 이 소린 역할 카드가 또 교환되는 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디? 지금 여기 없는 사람이 교환한 거야. 확인은 해? 다 같이? 일단 태블릿을 확인해 봅시다. 그려, 너네들도 제대로 체크를 해둬라잉. 네. 내 태블릿도 켜서. 으흠. 난 열쇠지기 그대로야. 자, 다시 노트북 쪽을. 예? 어? 아, 주여. 어라? 대역? 지금 세 번째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다. 누군가가 나랑 카드를 교환한 거다. 그것도 하필이면 대역을 떠넘겼다. 그럴 리가 없어. 왜냐면 난 모두를 위해서. 아, 괴로워. 어라, 숨이. 아, 예. 왜 그래, 사라? 나랑 똑같은 카드네. 기분이 어때? 진정해. 난 지금 노트북을. 괜찮아? 꼭 죽는다는 뜻은 아니잖아? 노트북을. 넌 나를 죽였지만 말이야. 살아. 아, 진정해. 아, 어깨에서 체온이 느껴진다. 따뜻해. 하지만 까꿍. 환영은 사라지지 않아. 빨리 카드 교환을 해. 하지만 난 50메달이 없어. 어떻게 해야지? 빌릴 수도 없는데. 생각해. 맞아, 거짓 해봐. 아리스 씨의 메달을 가져오면 몸이 멋대로 움직인다. 모두의 시선에도 곁눈질도 주지 않고 달려나간다. 깨끗. 안 돼. 아리스 씨의 시체는 깨끗하게 치워져 있다. 안 돼. 왜 이렇게.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사라 씨. 한나키. 마침 청소가 끝난 참이에요. 물론 시신은 정중히 대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속여서 무어쩌게. 근데 궁금해. 혹시 여기 내 메달 잃지 않았어? 네? 지갑을 떨어뜨리신 건가요? 여긴 없었는데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아리스 씨에게 메달을 맡겨두고 있었어. 작전 때문에 말이야. 잠깐만 맡아달라고 했었거든. 살아있었다면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로 했는데 죽은 사람의 메달은 몰수당한다는 건 들은 적 없거든.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을래? 사라씨, 저기, 아리스씨는 메달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어요. 뭐? 죄송해요. 전 바빠서 이만. 누가 빼갔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리스씨가 메달을 안 가지고 있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아리스씨는 그때 분명 상위권이었다고. 분명 누군가 나를 몰아넣으려고. 왜 웃음이 나지? 사라, 뭐가 그렇게 재밌어? 그게 말이야, 이젠 뭘 생각할 수 있는 길게 안 남았거든. 결국 사라 너도 진짜로 탈출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한 적도 없었던 거야, 그치? 그런가? 대충 그냥 뭐들 위한답시고 희망 비슷한 걸 찾아놓고선 인망 없는 놈은 죽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지? 그건 맞짱구 한번 쳐볼까 궁금한데? 그러네. 내가 죽는다는 건 생각해보지도 않았어. 너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 아니야? 그러네. 정말이지, 나는 뭘 해도 안 될 인간인 것 같네. 아야. 조. 이제서야 너한테서 도망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배드엔딩이니? 아, 깜짝이야. 맞다, 긴을 까먹고 있었네. 정신 차려란 양? 사는 누나? 긴? 조형 같은 거. 어디에도 없다냐? 이상한 거 보고 있지 마라멍? 왜 긴 여기 있어? 왜냐니? 아기. 아, 어쩜 좋아. 긴? 부탁이야. 원래 사라 누나로 돌아와줘. 진짜 조용을 믿어줘, 사라 누나. 저를 믿어? 아무것도 못했던 건 사라 누나뿐이 아니다, 양. 아니야, 양. 발음 센다, 양. 나도 다른 사람들도 너무 분했다, 멍. 괴로웠다, 양. 그런데도 조형은 마지막까지 웃고 있었다, 양. 죽어버린 다른 사람들도 남겨진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생각해줬다, 멍. 분명 다들 살아서 돌아가주길 바랐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라 누나가 진짜 조형을 믿어줘야 하는 거라고. 그래, 이렇게 양멍 안 할 수 있잖아. 얼마나 이렇게 편하냐. 진짜 조를 모르겠어. 지금까지 계속 잊고 있었던 것 같아. 항상 같이 있었던 그 녀석을 나한테 정면으로 맞설 만한 용기가 있는 걸까? 예, 왜? 허영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기다려봐. 세이브 한번 하고 해. 뭔지 모르겠으니까. 마, 함 뜰까? 어우, 좀 그러네. 살아. 넌 조가 아니야. 악마의 소리 전부 뿌리치는 거야? 오케이, 컴온, 봐봐. 에이, 아이, 왜, 오지마, 오지마. 오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보고 싶진 않다, 막. 그래도 착하네. 손이 한 개씩밖에 안 와. 여러 개 막,
들어오진 않네. 조금 빨라질 정도기만 하지. 뭐 본체를 눌러서 되는 건 없는 거고 그냥 손만 탁탁탁탁 쳐주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그러면. 근데 좀 오래 한다? 충분하지 않니? 응? 어? 됐나? 채. 이미 넌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날 완전히 지울 순 없을 거다. 또 보자. 나중에 봐. 사라 누나. 긴. 고마워. 난 정말로 중요한 걸 잊고 있었던 것 같네. 원래대로 돌아왔냥? 그래. 다 같이 살아서 돌아가자. 더 이상 그 누구도 잃지 않을 거야. 유괴범들 생각대로 나서진 않겠어. 응. 힘이 샘솟는다. 나 하나의 목숨만이 아니야. 모두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가자, 사라 누나. 가자, 그래.